이곳은 아링톤 국립묘지입니다. 전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잘 들었죠? 예, 이곳은 아링톤 국립묘지입니다. 전쟁에서 전사한 그런 수많은 군인들이 이곳에 묻혀있다고 합니다. 자, 요즘도 군인들이나 그런 군인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미국과 전 세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한다고 하죠. 자,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전사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여러분들 항상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A. Fill in each blank with a suitable word. 1. It is easy blank you to understand this book. 자 A 번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집어넣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It is easy. 그것은 쉽다. 자 그것이 뭘까요? Blank you to understand this book. Blank you니까 당신이 to understand this book 이 책을 이해하는 것이 쉽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때 누가 to understand합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 to 부정사인 to understand 의미상의 주어가 누굽니까? Blank you가 되죠. 자,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줘야 할 경우에는 뭘 씁니까? for p l u 목적격을 쓰죠. 정답은 그래서 for yo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i 승은 가주어, 그 다음에 to understand 진주어, 그 다음에 for you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It is easy for you to understand this book.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it is easy. 그것은 쉽다. 그것이 뭐냐면, for you, 당신이 To understand this book, 이 책을 이해하는 것은 쉽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2. It was the rule, blank, men and women to sit apart in the past. It was rule. 그것은 규칙이었다. 그것이 뭐냐면, blank men and women, 남자들과 여자들이, to sit apart. Apart가 떨어져서 따로따로 얘기니까, sit apart는 따로따로 앉는 것이죠. In the past. 과거에는 이런 얘기니까,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과거에는 남자와 여자가 떨어지 않는 것이 it was law, 그렇죠? 규칙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To sit apart,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for를 쓰면 되겠죠. for plus 목적격. 여기서는 목적격으로 man의 women이 나왔죠. 명사의 목적격은 그냥 명사 그대로입니다. 정답은 for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It was the rule for men and women to sit apart. 자, it was rule. 그렇죠? 그것은 규칙이었다. 그것이 뭐냐면 for men and women 남자와 여자들이 to sit apart in the press. 옛날에 과거에는 따로따로 따로 앉는 것이 규칙이었다. 즉남녀칠세부동성 이런 말 들어봤죠? 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번 할 차례죠. 자, 3번으로 갑니다. 3. It is cruel blank him to punish her so severely. 자, 같이 봅니다. It is cruel. 자, 잔인하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Blank임. 그가 to punish her. Punish가 무슨 뜻이에요? 처벌하다죠? 그녀를 처벌하다니. So severely. Severely는 심하게, 엄하게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심하게 그녀를 처벌하다니 그는 잔인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가 지고 있냐면 cruel이 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성질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배웠었죠. 우리가 왼쪽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 형용사들이 나올 때는 투 부정사의 의미상 조으로 뭐가 나온다? for plus 목적격입니까? 아니죠. of 목적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of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들어보죠. It is cruel of him to punish her so severely. It is cruel 잔인하다. of him 그가 to punish her so severely 그녀를 그렇게 심하게 처벌하다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4. It was careless blank you to make the same mistake again. 자, 4번 문제도 척 보니까 3번하고 문제가 똑같아요. 그렇죠? 자, careless가 나왔습니다.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It was careless. 부주의했다. 이런 얘기죠. blank you. 당신이 To make the same mistake again. 자, make a mistake는 실수하다인데 앞에 the same이 나왔으니까 똑같은 이런 얘기죠.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다니 너는 부주의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요 careless라는 사람의 성질,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럼 뻔하죠? 정답은 of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용사에 나올 때는 of 플러스 목적격, 그 다음에 to 부정사 형식이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야겠어요. 자, 정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It was careless of you to make the same mistake again. 자, 해석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t was careless, 부주의했다. 그죠? Of you, 당신이, to make the same mistake again.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다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죠. And 5. I stepped aside, blank, the fat lady to pass. I stepped aside. Step aside는 옆으로 비키다 라는 뜻이니까 나는 옆으로 비켜섰다. Blank the fat lady. 그 뚱뚱한 여자가 to pass 지나갈 수 있도록. 정리하면 나는 그 뚱뚱한 여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다라는 말이죠. 자, Blank the fat lady가 부정사 to pass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니까 Blank에는 for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넣어서 들어보죠. I stepped aside for the fat lady to pass. I stepped aside. 나는 옆으로 비켜었다 For the fat lady to pass. 그 뚱뚱한 여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즉, 나는 그 뚱뚱한 여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었다 다음 6번입니다. 6. This is the book blank you to read next term. This is the book. 이것은 그 책이다. blank you 네가 to read 읽을 next term t m 은 학기란 뜻이니까 다음 학기에 정리하면 이것은 네가 다음 학기에 읽을 책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이 문장 역시 블랭크 유가 부정사 to read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니까 블랭크에는 for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정답을 넣어서 들어보죠. This is the book for you to read next term. This is the book. 이것은 그 책이다. For you to read next term. 네가 다음 학기에 읽을. 즉, 이것은 네가 다음 학기에 읽을 책이다. 다음 7번으로 가죠. 7. I count blank you to help me with this work. 자, count blank you to help의 동그라미. 여기서는 for가 아니라 on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count on a to 부정사하면 a가 뭐뭐 할 것이라고 믿다라는 뜻으로 하나의 표현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해 보면 I count on you. 나는 네가 뭐뭐 할 거라고 믿는다. To help me with this work. 이 일을 하는데 나를 도와줄 거라고. 정리하면 나는 네가 이 일을 하는데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는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 들어보고 다음 B 번으로 가겠습니다. I count on you to help me with this work. B. One. He expected to succeed. 자, 비번은 단문은 복문으로, 복문은 단문으로 다시 쓰는 겁니다. 자, 단문과 복문의 의미는 저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1번 보죠. He expected to succeed. expect to 병사는 뭐무하기를 기대하다죠. 그래서 그는 성공하기를 기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기대나 희망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었죠. Hope, 나 Wish, Want, Expect, i n t e n d Promise. 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런 동사대에 나오는 단순 부정사, 즉, 간단히 투부정사가 나오면 본동사의 시제보다 미래의 일이라고 해서 위를 씁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to succeed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인 he이기 때문에 일단 that 다음에 h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expected가 과거니까 아까 위를 써야 된다 그랬는데 과거니까 would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that he would 이런 형식으로 됩니다. 자, 정답을 들어보죠 He expected that he would succeed. He expected. 그는 기대했다 이런 얘기죠. 자, 데디아가 기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That he would succeed. 그가 성공하기를 기대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t o He expected me to succeed. 자, 2 번입니다. 같은 expected가 나왔어요. He expected. 그는 기대했습니다. Me. 내가 to succeed. 성공하기를 기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expect. A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A가 투부정사 하기를 기대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누가 to succeed 하느냐를 잡아야 됩니다. 자, 누가 합니까? 주어인 히가 합니까? 아니죠. 목적은 미가 성공하기를 그가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o succeed의 의미상 주어는 목적은 미이기 때문에 자, 복문으로 바뀌면 I가 됩니다. 그 다음에 expected가 역시 과거니까 would가 되겠죠. 그래서 I would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정답을 들어보죠. He expected that I would succeed. He expected. 그는 기대했다. that I would succeed. 내가 성공하기를 기대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 This is the book that you should study. This is the book. 이것은 그 책이다. t h e n you should study. 네가 공부해야 할. 정리하면 이것은 네가 공부해야 할 책이다. 자, 여기 death은 the book을 선행사라 하고, 뒤에 나오는 study의 목적의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단문으로 고쳐야 하니까, 관계대명사 d e a t 이 이끄는 절, then you should study 이 부분을 to 부정사를 써서 표현하면 되겠죠. 즉, for you to study로 고치면 되겠네요. for you는 부정사 to study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죠. 문장을 완성해 보면, This is the book for you to study. This is the book. 이것은 그 책이다. For you to study. 네가 공부해야 할. 즉, 이것은 네가 공부해야 할 책이다. For. He was the first man that greeted me. He was the first man. 그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 That greeted me. greet는 맞이하다, 환영하다란 뜻이니까. 나를 맞이한. 정리하면 그는 나를 맞이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자, 여기 that은 the first man을 선행사로 하고, 동사 greeted의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역시 단문으로 고쳐야 하니까, 관계대명사 that이 이끄는 절, that greeted me를 투부정사를 써서 표현하면 되겠죠. 즉, he was the first man to greet m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나를 맞이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정답 듣고 다음 문제로 가죠. He was the first man to greet me. 5. I hope to recover soon. 자, 우리가 앞에서 희망이나 기대, 그렇죠? 나타내는 hope를 배웠었죠. 또 나왔습니다. I hope to recover soon. 나는 희망한다. 무엇을 희망합니까? recover가 회복되다, 회복하다 이런 얘기니까 곧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방금 얘기했어요. 기대의 희망을 나타내는 동사 hope, 나 w i s h w a n t expect, intend, promise. 이런 것들이 나오면, 뒤에 나오는 단순 부정사, 이것은 미래의 것을, 그렇죠. 기대나 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동사, will의 의미가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to recover의 의미상의 주어가 역시 문장이 좋아, I니까, I will로 시작하겠죠. 자, 정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I hope that I will recover soon. I hope that. 나는 뭐뭐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죠.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I will. r e c o v e r s o n 내가 곧 회복하기를 바란다.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래요. 이 표현. 자, 그 다음 문제. 6. It seems that she is honest. It appears that she is honest. It s e e m s 또는 appears that 주어동사하면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i t s e e m s 또는 a p p e a r s t h a t she is honest. 그녀는 정직한 것 같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i s seems 또는 appears 때 주어 동사는 주어 seem 또는 appear 투부정사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보면 she seems 또는 appears. 자,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 되는데 주절의 시제가 seems, appears로 현재이고 종속절의 시제도 is로 현재니까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같죠? 따라서 단순 부정사 즉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되겠네요. 자, 문장을 완성해 보면 She seems to an appears to be honest. 그녀는 정직한 것 같다. 혹은 그녀는 정직해 보인다. 정답 듣고 다음 문제로 가죠. She seems to be honest. She appears to be honest. 7. It seemed that she was honest. 자, 7번입니다. It seemed that 자, 이때는 seemed로 과거가 나왔어요. 아, 그러면 뭔가 나오죠. It seemed that. 자, 뭐인 것 같았다. She was honest. That. 그녀는 정직한 것 같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그냥 she가 앞으로 나오고 seemed 그냥 내려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부정사를 쓰느냐, 완료 부정사를 쓰느냐.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시제를 보면 알수 있죠. Seemed 과거입니다. 그 다음 종속절의 시제도 역시 she was, was로 과거예요. 똑같죠? 그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투 부정사 쓰면 되겠죠. 단순 부정사. 그러니까 was니까 to be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만들어보죠. She seemed to be honest. She seemed. 그녀는 뭐뭐인 것 같았다. To be honest. 정직한 것 같았다. 이런 얘기니까 그녀는 정직해 보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죠. 8. It seemed that she had been a beauty in her youth. 자, 8번에서 드디어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던 완료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자, 보죠. It seemed that. 자, 뭐뭐인 것 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She had been. 과거 완료죠. A beauty. A beauty. 뷰티는 원래 아름다움이라는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 앞에는 부정과사가 붙을 수 없지만 이렇게 A beauty에서 미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추상명사의 보통명사. 뭐 이런 어려운 문법용어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A beauty. 미인이었음에. 그렇죠? 미인이었다. in a youth in o n e o u 유스는 젊었을 때 그래서 해석을 정리하면 그녀는 젊었을 때 한창이었을 때 미인이었던 것 같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자, 단문으로 고치죠. 그래서 it seemed to 부정사 it seemed that 이것을 주어인 she seemed to 부정사로 바꾸는데 단순 부정사를 쓰느냐 완료 부정사를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시제를 봐야겠죠. 그러면 자, 주절의 시제는 seemed로 과거입니다. 그런데 종속절에는 she had been으로 과거 완료가 나왔어요. 시제 차이가 나죠. 그럴 때는 완료 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she seemed to have been. 그러니까 여기서는 been이 나오겠죠. to have been 이런 형식으로 바뀝니다. 자, 정답을 만들어보죠. She seemed to have been a beauty in her youth. She seemed. 그녀는 뭐 뭐인 것 같았다. to have been. 뭐 뭐이었던 것 같았다. 이런 얘기죠. A beauty in her youth. 그녀는 젊었을 때. 비이 있던 것 같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완료부정사가 예, 시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완료부정사했었다는것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9. It was said that he had been poor. 먼저 직역해 보면 It was said. 그것이 말해졌다. 그것이 뭐냐면 that 하입니다 that he had been poor. 그는 가난했었다고. 즉, 그는 가난했었다고 말해졌다. 자, it is said that 주어 동사 하면, 뭐뭐라고 말해진다. 즉, 뭐뭐라고 말한다. 뭐뭐라고들 한다. 뭐뭐라는 소문이다. 라는 뜻으로, people say that 혹은 they say that. 사람들은 뭐뭐라고 말한다. 이런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다시 정리해 보면, it was said that he had been poor. 그는 가난했었다고들 했다. 자, it is said that 주어 동사는, 주어 be sad i to 부정사로 바꿨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꿔보면, he was sad.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야 하는데, 주절의 시제가 was로 과거이고, 종속절의 시제가 had been으로 과거 완료니까,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죠. 따라서 완료 부정사, 즉, to have 과거 분사를 써야겠습니다. 문장을 완성해 보면, he was sad to have been poor. 그는 가난했 썼다고 말해줬다. 즉, 그는 가난했 썼다고들 했다. 정답 듣고, 다음 문제로 가죠. He was said to have been poor. 10. It is necessary for him to pay his debt. 자, 10번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It is necessary. 그것은 필요하다. For him, 그가, to pay his debt. 자, pay one's debt 하면 빚을 갚다죠. pay가 갚다. 뭐, 치를 다 지불하다 될 뜻이 있기 때문에요. 대은 그렇죠? 빚이죠. 자, 그러면, 그는 자기의 빚을 갚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it is necessary for a to 부정사는 a가 뭐할 필요가 있다, to 부정사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이 단문인데, 복문이 되게 되면, it is necessary that. 그 다음에 a를 쓰고, should 동사 원형을 쓰든지, 아니면 그냥 현재형 동사를 씁니다. 자, it i s 가 현재기 때문에 현재형 동사 쓰는 것이죠. 자, 두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to pay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 him이기 때문에 that 이하에서 주어는 역시 he가 되겠죠. 그래서 it is necessary that he should pay 요런 식으로 쓰든지 it is necessary that he 현재형이니까 pays를 쓰든지 두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죠. It is necessary that he should pay his debt. 자, 파악했죠? It is necessary that he should pay his debt. 자, 그가 그 빚을 갚는 것이 그렇죠. 필요하다. 역시 같은 표현인데요. 자, It is necessary that he pays his debt. 같은 뜻입니다. 자, should 동사 원형을 쓰든지 pays를 쓰든지 예, 그것은 여러분이 예,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should가 들어가면 좀더 강한 의미가 되겠죠. 예. 그렇게 주관에 따라서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는 자기의 빚을 갚아야 할 필요가 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요 문장 구조. 자, 다음 문제. e l I think it quite natural that you should get angry. I think it quite natural. 나는 그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뭐냐면 that 죠 That you should get angry.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정리하면 나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장은 이시감목적어 quite naturally 목적부어 deadia가 진목적어인 오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대절를 쓰인 should는 10번에서 배웠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의 감정,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should죠. 자 단문으로 고쳐야 하니까 deadia를 투 부정사를 써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즉 for you to get angry 이것으로 고치면 되겠죠. For you는 부정사 to get angry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문장을 완성해 보면, I think it quite natural for you to get angry. 정답 듣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I think it quite natural for you to get angry. 12. I waited for the girl to speak first. I waited, 나는 기다렸다. For the girl, 그 여자가, 그 소녀가, to speak first.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wait for a to 부정사 하면 a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to 부정사 하도록 기다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뭐로 바꿨을 수 있냐면, 본문이 되면 wait so that a may 동사 운영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 that may가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도록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바꿀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 may 동사원형을 쓴다 그랬는데 waited로 과거기 이 때문에 may가 might가 된다는 거, 그거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바꿔보죠. I waited so that the girl might speak first. 자, 그래서 살펴보면, I wait, 나는 기다렸다. so that 뭐 하도록 the girl, 그 여자가 might speak first, 먼저 얘기하도록, 그렇죠? 기다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Thirteen. It is a pity that she is poor. 13번이죠. It is a pity that. 자, 그것은, 저, 그렇죠? 유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 pity는 유감이란 뜻이에요. 자, 그것이 뭡니까? She is poor. 그녀가 가난하다는 것이 유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t is pity that. 주어 동사 하면, 주어 동사인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것을 단문으로 고치면, It is a pity. 그 다음,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의미상의 주어를 써줍니다. 그래서, It is a pity. 목적격, 투부정사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대절의 주어가 she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받게 되면 의미상의 주어는 for her가 되겠죠. 그래서 it is a pity for her to be poor. 이런 식으로 바꿔을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죠. It is a pity for her to be poor. 그 여자가 가난한 것이 유감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 14. It is often said that time is money. 자, 9번에서 배웠던 표현이 나왔네요. It is said that 주어 동사 하면 뭐뭐라고 말한다. 뭐뭐라고들 한다. 뭐뭐라는 소문이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It is often said that time is money. 여기서는 자주, 종종이라는 뜻의 often이 있으니까 시간은 돈이라고들 종종 말한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i t i be said의 대주어 동사는 주어 be said to 부정사로 바꿔쓸수 있다 했죠. 바꿔 보면 time is open said. 그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면 되는데 주절의 시제가 이제로 현재이고 종속절의 시제도 이제로 현재니까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같죠. 따라서 단순 부정사 즉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되겠네요. 문장을 완성해 보면 time is open s a i to be money. 시간은 돈이라고 들 종종 말한다. 정답 들어보세요. Time is often said to be money. 15. I believe that it was a mistake. I believe 나는 생각한다. That it was a mistake. 그것이 실수였다고. 정리하면 나는 그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이죠. 자, 이 문장은 believe plus 목적어 plus to 부정사의 형식으로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바꿔 보면 I believe. 그다음에 목적으로 이시 나오고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면 되는데 주절의 시제는 believe로 현재이고 종속절의 시제는 was로 과거니까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서죠. 따라서 완료 부정사, 즉 to have 과거 분사를 써야겠죠. 문장을 완성해 보면 I believe it to have been a mistake. 나는 그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정답 듣고 다음 문제로 가죠. i b e l i e v e i t t o h a v e b e e n a m I s t a k e 16. i m sorry that I have kept you waiting. I'm sorry that e e i m sorry that I have kept you waiting. I'm sorry that 즉, v e kept you w a i h a 당신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I'm sorry 대 주어 동사는 뭐뭐에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는 뜻으로 I'm sorry to 부정사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절의 시제는 m으로 현재이고 종속절의 시제는 have kept로 현재 완료니까 완료 부정사를 써야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I'm sorry to have kept waiting이 되겠습니다. 정답 들어보세요. I'm sorry to have kept you waiting. 17. It is likely that we will win the game. It is likely that. 자, 뭐뭐할것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We will win the game. win the game은 그 게임을 이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경기를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it is likely that 주어 will 동사 원형은 뭐뭐할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뭐뭐할것 같다가 미래의 것을 그렇죠.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w i l 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단문으로 고쳐서 투부정사 쓰게 되면 주어 비동사 나오고, likely 투부정사 쓰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단순 부정사인지 완료 부정사인지 예, 간단히 그냥 단순 부정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본동사 시제보다 미래일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주어가 일단 w e 죠 그러니까 we are likely, 단순 부정사, to win the game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죠. We are likely to win the game. We are likely to, 우리는 뭐할것 같다? To win the game, 그 경기를 이길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18. He is sure to succeed. Be sure to 부정사하면 틀림없이 뭐뭐할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그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자, be sure to 부정사는 말하는 사람의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He is sure to succeed는 I'm sure that he will succeed 와 같은 말입니다. 정답 듣고 마지막 19번 문제로 가죠. I am sure that he will succeed. 19. This book is so difficult that I cannot read it. 자, 소댓구문이 so 나왔는데요. So, 뭐, 뭐, that 주어 cannot 동사 원형하면 너무 뭐, 뭐 해서 뭐말수 없다 라는 뜻으로 to, 뭐, 뭐, o 부정사와 같은 말이죠. 자, 해석해 보면 This book is so difficult. 이 책은 너무 어려워서 that I cannot read it. 내가 그것을 읽을 수 없다. 즉, 이 책은 너무 어려서 워 내가 읽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to more to 부정사 구문을 써서 바꿔 보면 This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이렇게 됩니다. 주절의 주어는 this book 종속절의 주어는 i로 서로 다르니까 부정사 to read 앞에 의미상의 주어 for me를 쓴 것이죠. 자, 또한 가지. to more to 부정사 구문에서 문장의 주어가 부정사의 목적어가 될 때는 보통 그 목적어를 대명사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주어 this book이 부정사 to read의 목적어가 되는데 to read 다음에 this book을 받는 대명사 it을 표시하지 않았죠. 하지만 소대 구문은 복문이니까 표시를 해 줘야 한다는 점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 듣고 다음 장문 연습으로 가겠습니다. This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자, 다음 문제는 장문 연습입니다. 예.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죠.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1번.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뭐 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간단하죠. 가조진주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is difficult to 부정사 쓰면 됩니다. 자, 약속을 지키다를 해보죠. 약속을 지키다가 keep one's promise죠. 약속을 어기다 뭡니까? keep 대신에 break를 쓰면 되겠습니다. break one's promise. 자, 그리고 뭐뭐을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이 말은 때때로 뭐뭐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니까 때때로의 그렇죠. 뜻을 나타내는 부사 sometimes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뭐 하기가 어렵다가, it is difficult to 부정사니까,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부정사. 이렇게 쓸수 있겠어요. 자, 정리를 해보죠. 뭐뭐 하는 것은 어려울 때도 있다. 이런 얘기니까, it is sometimes difficult. 자, 약속을 지키는 것이니까, to keep one's promis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And?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keep one's promise. 다음 2번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충고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A가 뭐뭐 하지 않도록 충고하다. 충고하다는 어드바이를 쓰면 되는데. 그래서 뭐뭐 A에게 뭐뭐라고 하 충고하다는 어드바이스 A 투부 정사죠. 근데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거니까 투부 정사 앞에 n o t 을 씁니다. 그래서 advise A not 투부 정사 쓰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충고합니까? 내가 충고하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뭐뭐 하지 않도록 충고합니다. 이런 얘기니까 I advise you, not to 부정사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당신의 건강을 해치다가 뭡니까? injure your health를 쓰면 되겠죠. 자, 정리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충고합니다. I advise you.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not to injure your health.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완전한 문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I advise you not to injure your health. 자, 다음 3번. 당신이 내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A가 뭐뭐 해야 할일 이럴 때, 우리가 일은 the thing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그러면 the thing to do를 쓰면 되는데, A가 하는 것이니까 to do 앞에 의미상의 주어인 for 목적격을 써줍니다. 그래서 A가 뭐뭐 해야 할 일, 해야 할 것, 이런 것은 the thing for A to do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당신이 해야 할 일,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는 for you를 쓰면 되겠죠. The thing for you to do.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to study hard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뭐뭐이다. 자, 주어가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니까, The thing for you to do is, 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To study hard.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문장을 완성해봅니다. And? The thing for you to do is to study hard. 자, 그 다음 4번이에요. 그 돌은 너무 무거워 당신이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자, 읽자마자 핵심이 팍팍 떠오르죠? 너무 A에서 투부정사 할수 없다. 뭐가 있습니까? To A? 투부정사 쓰면 되겠죠. 자, 들어 올리다가 lift입니다. 근데 그 돌은 너무 무거워서 들어 올릴 수 없다니까 주어가 the stone입니다. 그래서 the stone. 무거우니 heavy니까 the stone is too heavy. 들어 올릴 수 없다. To lift.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근데 누가 들어 올릴 수 없습니까? 당신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당신이 들어올릴 수 없다. To lift의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for you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too heavy for you to lif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그 돌은 너무 무겁다. The stone is too heavy. 당신이 들어올릴 수 없다. 당신이 들어올리기엔 너무 무겁다. 이런 얘기니까 for you to lift가 되겠습니다. 자, 완전한 문장으로 바꿔보죠. The stone is too heavy for you to lift. 자, 5번입니다. 입학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가 나에게 말했다. 이런 얘기죠. 자,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뭘 쓰면 됩니까? 그렇죠? Tell A to 부정사 쓰면 됩니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자, 입학시험부터 해보죠. 입학시험. 저번에 했었죠. The entrance examination. entrance spelling 조심하라고 그러세요. ENTRANC입니다. 스프링 조심하세요. 자, 입학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하다는 패스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투부정사 쓰면 되겠죠. To pass the e n t r a n c e examination. 자,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가 나한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말했다. 과거. He told. 나에게, me. 뭐 하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To study. He told me to study har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그가 나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했다. he told me to study hard. 자, 입학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니까 to pass the entrance examination.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죠. He told me to study hard to pass the entrance examination. 자, 여러분, 어, 우리가 이제 이것으로 27쪽에 문법 연습, 작문 연습을 다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법 설명에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배웠어요. 퍼프라스 목적격, 오브플라스 목적격, 그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느 때오브플라스 목적격을 쓰느냐, 그것이 가장 쉬운 문제 잘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정사 시제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완료 부정사를 쓰느냐, 단순 부정사를 쓰느냐, 그것은 시제에 따라서 틀리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하고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십시오. 틀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왼쪽에서 확인을 하고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